시민 여러분, 추우십니까? 열기가 후끈하죠? 저는 지난 9월 6일 프레스센터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 범학계 국민검증단 공동대표인 한국사립대학 교수연합회 약칭 사기련 이사장 양성열입니다. 제 이름은 주석 석이 아니라 성스러울 성자 성렬인데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난감한 경우가 가끔 있네요. 지난 보고회에서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표절이 용납된다면 학계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뭐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14개 교수단체가 모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표절을 확인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증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와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언급도 없습니다. 국민대에서도 어떠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국민 보고회 당시 우리는 숙명여대의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에 표절의 전모를 역사에 남기는 백서 발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6일의 대국민 보고회 이후 여당 의원들이 무차별적으로 검증단 교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가지고 검증단 소속 중부대 김경한 교수도 표절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음해하였습니다. 또한 논문 표절을 보도한 언론기관에 탄압이 행해지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긴급히 알리기 위해 백서 편찬을 서두르게 되었고 우선 요약본을 만들어 후원해 주시는 시민들께 보답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제가 들고 있는 사은본은 모든 국민들께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80쪽 정도로 제작하였습니다. 비록 분량은 많지 않으나 여러분 누구나 국민검증단이 될 수 있도록 검증 결과를 잘 요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QR코드까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출처까지 이게 맞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시고 이 잘못된 사실에 대한 역사의 기록자이자 심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보내준 성금은 이 사은본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비용과 숙명여대 검증 결과를 포함한 300쪽 정도의 소장본을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에 비치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금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계련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혹시 성금이 남게 되면 학술단체에 기부하거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후원하시고 사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부스도 두 곳에 뒤쪽에 설치하였습니다. 겨우 어젯밤에 출판자리에서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